둘다 수렴한다며. 맞아? 아니까 그러니까 AN과 AMPN을 수렴한다며. 맞아? 근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선 AN을 나눠야 되잖아. 맞지? 나누기잖아. 그러면 나누기는 limit AN이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나눌 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 몇 번을, 이건 함수의 극한할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 리을은 limit an은 0으로 가니까 야 일단 잠깐만 첫 번째 an이 bn보다 작아 근데 지금 저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는 게 limit an이 0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limit an은 limit bn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bn이 음수면 그래서 리을 아웃 그냥 리을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아웃 아니야? 0 이상이라고 어디 써 있는데? 야, 리을 맞다고 한 사람 또 누구냐? 저는 리을 맞다고 안 했어요. 방금은 그냥 순간적으로. 뭐라고요? 엄청난 경철은 너 뭐뭐뭐뭐 했는데? 기억 니은? 아니, 니은? 저 근데 제가 엄청난 거 알려드릴까요? 뭐? 아, 이거 뭐 이렇게 생겨도 말이야. 자자 조용히 해봐 뭐라고? 아니 4번을 틀리고 아니, 게임 것들. 6번이 답이 잘못됐죠? 야 그리고 7번은 이거 교과서 문제인데 틀리고 앉았어 7번 이거 교과서 문제야 시키더라 너 혼자 틀리지 너 혼자 맞지 않았냐? 저도요. 너 틀렸잖아 야, 그럼 정철현이랑 이승민밖에 안 틀렸어? 아니, 저 근데 오규빈 맞았어? 아, 이게 왜 이유가 있어? 이 장에 다 맞았다고? 잘했어. 아, 7번은 왜 이렇게 틀린 거야? 야, 또 많이 틀린 번호가 몇 번이지? 여긴 다 맞았어? 야. 정철은 너 여기 7번 빼고 다 맞았어? 아니, 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저. 얘기해봐. 뭔데?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6분의 파이를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 아니,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저 억울하게 만들었어. 야, 그리고 13번이라고? 각항이 실수인 부수열 AN과 BN인데, 복소수 ZN이. 지금 Z2가 이하 이래? 그리고 ZN을 AN 플러스 PNI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이야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ZN 플러스 1은? ZN 플러스 1은? E-I ZN. 즉, AN 플러스 PNI. 맞지? 더하기 an 빼기 bni 됐어요? ean 더하기 bn 맞죠? 맞니? 네. 그리고 ebn 빼기 an 맞죠? 빼기 bni지 맞냐? 즉왜 선생님. 아니 뭐 말을 해 왜? 근데 그 3A의 더하기 2N인 것 같은데, 실수. 어디? 실수 부분? 아, 여기도 있고, 얘도 있구나. 땡큐. 3AN 더하기 BN이고, BN 플러스 1은, 맞니?
마이너스 an 더하기 bn이지. 예. 네. 맞냐? 아하. 됐죠? 둘이 더하려고? 아, 더할 돼. 아, 더하면 되네. an 플러스 1 더하기 bn 플러스 1은 ean 더하기 bn인 거 아니야? 등비수열이네. 그리고 A1, B1은 잠깐만. Z2는 E-I? 그냥 지금 선생님이 생각이 있으시죠? 아, 맞아. 아, 아니, Z1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1항부터니까. A1 더하기 B1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고 할 수가 있어? A1 더하기 B1을? 아, 여기서 N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거 저걸 해버려서. 아, 그러네. 야, 그러면 A1 더하기 B1은 1이라고? 그러면 AN 더하기 BN분의 1은? 1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1 빼기 2분의 1, 어? 그 답은 몇? 2. 이 그렇지. 근데 왜? 아니요. 아니 수학이 달랐어요. 그래야 이제 아,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초아, 야. 내가 그걸 조사하려고 저거 했던 거야. Z1을 그렇게,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걸 보려고. 이게 1항부터 성립하는 얘기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그래서 틀린 것 같은데, 니네, 그럼 다? 아,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거부터 조사했어야지. Z2는 E-I, A1 더하기 B1i. 맞지? 더하기 A1 빼기 B1i. 됐어? 그러면 이게 2a1 플러스 b1 맞죠? 더하기 a1이니까 3a1 맞죠? 빼기 아 더하기 b1인가요? 플러스 2b1 빼기 b1 b1 빼기 a1 i인 거 맞지? 네가 2였다고? 네가 0이었다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a1 아 싫어 이게 2지 그럼 a1 더하기 b1은 1이 맞는데? 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답이 어떻게 돼 있는데? 13번 아니 그거 아, 초항이 2 플러스 i라고 써 있네. 이게 오타가 있었나 보네, 그러면. 2i가 아니라 2 플러스 i였었나 보네. 그죠? 상상구가 아니라 하원생들입니다. 난 상상구하면 공부가 더 어려워. 영서? 아니야, 영수. 왜? 뭔지 모르겠어. 아, 그건 아니야. 또 18번이 안 됐어? 야, 근데 몇 면들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근데 너네 근데 전 70점 넘는 인간이 없지 않아? 그게 문제잖아. 왜냐면 저 이거 서술형에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아, 저그 뭐지? 서술형 단어여서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같은데. 아, 근데, 아, 격자의 개수구나. 야. 아니, 근데 이거 격자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EN이지. EN, 0이지. 경계 포함이야. 들어? 그럼 여기 x는 k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몇인데?
죽지 말고 잠깐만. 얘가 2n, 0이지. 거기 제가 직접 0, 보면 4n 제곱이지. 그럼 얘가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n 아니야? 플러스 4n 제곱이지. 그럼 k를 넣으면 마이너스 2nk 플러스 4n 제곱 맞지? 여기는 얘는 k를 집어넣으면 k-2n의 제곱이지. 그럼 요 안에 있는 정수 격자점의 개수는 이게 지금 풀어헤치면 k제곱 마이너스 4nk 플러스 4n 제곱이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죠. 어차피 둘 다, 잠깐만, k가 자연수라고 하면 얘와 얘는, 맞니? 둘다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들일 거야, 그죠? 그럼 두 개를 빼,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nk지. 맞니? 거기에다가 1을 더해야 되죠. 포함이니까, 경계 포함이니까. 맞아? 이걸, K는 몇부터? 0부터 2n까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니? 네. 그럼 1부터로 바꾼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을 할게. 어차피 한 개였으니까. 돼? 그럼 봐. 얘가. 마이너스 6분의 2n, 2n 플러스 1, 4n 플러스 1이지. 더하기 2n 곱하기 2분의 2n, 2n 플러스 1이고. 됐어요? 플러스 2n이고 플러스 1 되는 거 맞니? 이걸 몇배 하래? 3배 하래, 그지? n3승이래, 그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면. 야, 3차가 얘잖아. 그럼 이렇게 까고, 아 얘도 있구나. 그럼 여기가 개수가 마팔이지, 맞냐? 여기가 개수가 플러스 4인가요? 아 6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12가 되겠구나. 됐니? 그래서 답은 4야? 여기 앞에 곱하기 3. 돼? 쉽잖아. 뭐 아까 뭐 교과 과정 아니 뭐. 아니 이거 다 찍었으면 하나 맞았는데 아까 앞에서 와 아니 찍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새끼. 야. 야. 아니 뭐 새끼야. 좀 보자 이 새끼야. 노멀한데 21, 22도 19번이 왜? 엑스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인 직선은 맞아? 기울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인 건 잡았어? 윤재? 이게 안 된다고? 기다려봐. 이렇게 있고, 헤이. 이렇게 요 새끼를 해달라는 거잖아. 아니, 그니까 들어봐, 새끼야. 아니, 나. 그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있는 각을 그을 때요. 저렇게 그려야 되고요. 120도. 점을 지나게 그리면 안 돼요. 접하냐, 새끼야? 오! 아, 야, 닥쳐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30도지. 새끼야. 들어, 새끼야. 그럼 여기가, 야, 들어봐. 이게 반지름 2분의 1의 n승이잖아. 그럼 이 길이를 묻는 거 아니냐?
그럼 루트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an 아니냐? 제가 이렇게 잡았어, 바로? 바로 이렇게 잡았어? 그건 아니지, 그러면. 나랑 전혀 다른 얘기지. 이거를 잃어버리면 너무 쉬워지잖아. 이거잖아. 아니, 이거잖아. 너무 쉬워지는 얘기잖아. 야, 뭐 거의 한 30초만 풀겠는데? 그잖아. 야, 씨. 저도 30초 정도 걸렸어요. 틀렸죠? 아니, 안 풀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30초 걸린 거 아니야, 너? 푸는데 걸린 시간이 아니라? 거칠이라고 이거 62점. 야, 이거는 왜? 아, 이건 이걸 윤재 왜못푼 거야? 야, 얘 위에 거 미분한 다음에 0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솔직히 이게 그냥 8을 10으로 썼어. 아, 근데 여기 7하고 3은 딱 이쪽으로 헷갈렸나 보네. 아니 뭐 그리고 지금 특별한 게 없네, 그지? 진짜 봐봐. 합성함수 미분이고. 진짜? 야, 16번 안 어려운 문제였어? 나중에 부정사항 원래 이게 보통 좀 짜증나게 나오잖아. 어? 뭐라고? 아, 그래? 됐어? 잘했어. 잘했어. 천재 전문대 사실 열 문제 틀렸어요. 10문제나 틀렸다고? 아니, 야, 허무하게 쉬운데? 상상고 생각보다? 야, 난 여기 사 잘했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나 이거. 아니, 난 여섯 개 틀렸네. 아니, 나 11문제 틀렸네.